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었잖아요. 뭐 소위 일명 뭐 얼죽신 뭐 이런 신조어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또 구축 아파트 쪽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축 아파트에 대한 그 상승 이유를 본다면 신축 대비해서 저렴해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그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대한 그 신축 아파트가 너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양가 상승이나 또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근데 이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대출에 대한 의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 구축 아파트의 수요를 좀 키우는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매입을 해도 대출에 대한 비중이 크고 그런 비중이 큰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그런 이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한 0.25%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작용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건 주택가격이 올릴 수 있는 영향이 나오니까 대출의 의존도는 좀 줄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진 상품이 구축 아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거기에 장기적으로 뭐 0.25% 정도 낮춰진다라고 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비중 자체는 주택가격이 오른 시쪽보다는 대출의 의존도가 좀 적은 그런 상품이 구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매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년을 초과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 94.6 정도. 그러니까 건축 연도, 그러니까 연령별 건축이라고 해서 나이에 맞는 게 아니라 이 그 아파트의 연령을 살펴보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5년 이하 신축이나 뭐 5년에서 10년 이하 이 아파트는 한 98.1%포인트 정도가 기록을 했는데 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 20년 초과한 아파트는 94.6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거든요. 10년에서 15년 되는 거는 99.5. 그 다음에 15년에서 20 되는 거는 96.6. 그러니까 99.5, 99.6, 그 다음에 신축은 98.1 정도 나오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매매가격 지수가. 그리고 변동률을 살펴보더라도 17%포인트가 상승을 한 그런 상승률인데 지금 보면은 뭐 5년 이하, 그 다음에 그 10년 이하, 5년 이하는 24%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이하 아파트는 18%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거 대비했을 때 20년 초과한 구축 아파트는 1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축 또 준신축 대비했을 때는 낮은 상승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30년 초과된 아파트의 거래 비중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매매가격 지수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변동률도 상승 매매가격 변동률도 낮다 보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신축 대비했을 때좀 저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30년 초과한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3.5%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24년 3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죠. 특히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절차도 간소화하죠. 용적률도 상향을 하죠.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의 거래량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축 아파트에 대한 그 거래나 가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고 본다라면 재건축이 일단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뭐 무작정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투자한다든지 가능성이 높은 어떤 주택의 그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높은 것들이 어떤 거냐?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요건들을 갖춘, 그리고 안전진단을 신청을 할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보시는 게좀 좋다. 그리고 강북권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투자를 할땐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들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역세권 뭐 활성화나 역세권 주택을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기대가 좀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용적률 상향이나 정비구역 지정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곳들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강북권의 재개발 기대 지역 이런 지역도로 부동산 투자 전략들을 매입을 하시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는 아무래도 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은 30년과 20년의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신축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그리고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아무래도 30년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 수익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그러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 모니터 이거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정책 그리고 재건축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그래서 지금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주택 공급도 해야 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좀 일정 부분 뭐 예측에 대한 범위도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예측의 범위들을 갖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대응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용적률 상향이나 절차에 대한 그 간소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넘어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잖아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체크를 하고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는 어떤 뭐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들의 어떤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이런 투자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임대 수익이나 그 재건축 수익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면 임대 수익을 좀 고려를 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재건축 수익을 보는 것들. 그래서 임대 수익은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수익 같은 건 재건축 30년 된 아파트들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의 방향들 잘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